아니 왜 빠져요? 아 이번에 이 둘이 빠진 거야? 뭐야? 개꿀잼으로 빠졌네. 와 이거 재밌겠다. 이 두 명 빠지니까 개 재밌어 보인다. 다들 서로 속으로 이제 할만한데? 봐봐 승일이 형 저기 아래 있는 거 봐봐 얼마나 존재감 없어. 이거 가져온 거예요? 네. 와 씨, 왜 커? 택시인들 뭐 보면 볼수록 하고 싶지만 허리를 지켜야 되겠다. 이게 그 다칠 때 기억을 상기시키니까 진짜 싹 사라져. 하고 싶은 거. 진짜 요약이고 뭐고 다 때리고 집에 가고 싶다. 순간. 승인이 형 하자고 해놓고 안 갔어. 담대 너무 잘 들어가지 마. 이거 태혁이 형이요? 태혁이 형? 어, 멋지. 아, 멋진 분. 네. 레이몬, 레이몬 잘해요. 밸런스 있게 좋은 가수. 못 맡겠어, 맞지? 손만 맡고 돌파를 그냥 내가 맡겨야지 이런 생각으로. 드리블도 잘하고. 아, 그래도. 대형각이 너무 좋아. 그리고 후 파이어 아 준경 녹화됐어? 와 저번에 왔던 이제 우리 집 저 혜택분한테 넘어갔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. 근데 제가 꽂혀갖고 농구 또 데리고 온 거예요. 한 명 생겼어. 엄청 어려워 공부하는데. 아 그래요? 완전 좀 오래 보인다. 여기 프레시맨으로 와서 아 드디어 완전 드디어 3학년 4학년 처음에 여기 살다가 한국 코로나 때문에 살다가 저희 집 밖에 됐어. 아 가면 저희 나도 늦게 그냥 왔지만 3학년 때 이제 전공 들어갈 때라 아, 유시는 또 전공 기초 이런 것도 솔직히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, 1, 2학년 거의 교양이에요. 아, 뭐 놀아도 되는데. 거의 놀아요. 3학년 때 근데 공 개빡세게. 근데 학점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하긴 하는데 애초에 유시는 1, 2학년이 좀 쉬워요. 교양 같은 건 전공이 좀 빡세서 그렇지. 이제 좀 제가 원하는 거 이제 공부하겠죠. 저희 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기초가 그거 다 배우고 이제 2학년 때 전공 상태가 안 걸었어요. 유니스트는 네 무전공이겠죠. 기초과학을 그래도 교양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예를 들면 여기는 진짜 상관없는 것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미술 들어도 되고 미술, 영화 이런 거 네 그런 거 들어도 되고 완전 저는 막 차이니즈 아트 이런 거 들었어요. 막 저 현대미술도 배웠었고 막 천문
인문학 이딴 거 다 배웠어. 진짜 저 꿈 같아. 그런데 원래 만나기 좋지 않아요? 그쵸? 근데 뭐 교양을 들어야 되는데. 아, 교양 때 교양이 또 그게 좋지. 근데 나는 왜 안 생겼나 모르겠어. 근데 유니스트는 좀 깝깝하겠는데 그런 거 좀 없으면? 1학년 때부터 그래도 과학 같은 거 해야지. 과학이랑 그래도 교양은 좀 그런 게 있어. 있어요? 교양 필수 유목과목 들어야 돼. 아, 그래서 보통 한 학기 하나? 그런 식. 근데 유니스트에 재밌는 과목 이런 거 있어요? 그런 게 없을 것 같아. 딱히 없다.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좀 공부 열심히 하는 느낌일 것 같아. 학동 아니야?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. 근데 석박사 있어. 근데 1학년 전공이 아니거든요. 아, 무전공이라서. 전공 돌입하니까 이제. 2학년 때까지 무전공 정신 차리고 이제. 아, 무전공이면 그 처음에 자유전공이에요? 자유전공에 아, 이제 전공 없이 그냥 기초 과학 그걸 한번 다 맛봐라. 맛보고 이제 정하는 거구나. 물리, 과학, 생물, 공공. 오히려 좀 열려있네. 그러니까. 우리도 여기는 그래도 큰 틀은 관 정해놓고 오는데. 그래서 이공계열, 이공계열, 구공계열 이렇게. 근데 이공계열이 그 폭이 좀 더 큰 것 같아. 예를 들면 여기는 컴퓨터로면 컴퓨터계열. 아. 뭐 나중에 선택한다. 예를 들면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이면 메케니컬만 나중에 가르치면. 1학년 때는 솔직히 진짜 막 미술 이런 거 듣다가 갑자기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가는데. UCSD는 엄청 특이한 게 1학년 때는 자기 전공에 대한 기초과학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상관없는 과목이 왜 나오냐면 세부 퀄리지 때문에 홍보아트 같은 시스템 때문에 안에 세부 퀄리지가 6개 있어가지고 자기 퀄리지에 따라 교양이 틀려요. 전공 말고. 아, 지금 안 그래도 뭐 분류하는 선택하는 학교가 여러 개 있죠. 예예예. 뛰시죠. 뛰시는 거죠. 일단 뛰고. 불살러 오늘 날이야.